안녕. 안녕? 안녕. 君の方から誘ったくせに俺じゃない。早く。Hi。Hi guys。こんにちは。앞머리 있는 나의 라이브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앞머리를 혼자 말아봤어요. 근데요, 거의 망해가지고 폈다가 했다 폈다가 했다가를 좀 많이 했네요. 제 앞머리가 다 타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앞머리에도 에센스 발라도 되나요? 안 바르면은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 하이! 난내손 안이 속에 나이 너사소 뿜어 이때사 안녕? 다들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 마이 갓! 왜안 들리지? 왜안 들릴까나? 요즘 볼살이 자꾸 빠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땡큐. 잘 들려요? 다행이다. 하이. 다행이네요. 목소리 들려서. 요즘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요. 데뷔 때 볼살은 좀 심했고요. 앞머리 앞머리 많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겐키, 아다시 겐키 데스. 저 요즘요, 어떻게 지냈냐면요. 저 그냥 이 안에서 지냈어요. 언니랑 데이트도 하고. 그 바닷가 누구랑 간 거냐고 엄청 물어보셔가지고, 바닷가 엄마랑 갔다 왔어요. 엄마의 생일을 맞이하여. 오늘 내 옷을 보여주자면? 여기다 부츠 신었어요. 예. 그리고 가방 냈어요. 예. 전 그랬다고요. 여러분, 앞머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저는 왜 휘어요? 제 앞머리는요? 도저히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살다 살다 내가 빚을 다 갖고 다니네. 꼬리빗 알죠? 저 꼬리빗으로 앞머리 빗는 거 거의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될 것까지 없죠. 다이슨 아니었으면은 혼자 머리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동그란 걸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주 망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요즘 쇼핑을 인터넷 쇼핑을 막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질 못해요, 옷을. 아니야. 다이슨은 그때 국걸 협찬이었죠. 아보카도. 예. 나는 앞머리 생기니까 더 싸납게 생겨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앞머리 생기니까 더 순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살 좀 빠졌네요. 저도 이젠 누나라고요. 어엿한. 언니, 무슨 젤리맛 제일 좋아해요? 저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트 맛 섞여있는 젤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트. 요, 순해 보여요? 그래? 뭐가 됐든 다 괜찮아요. 쭈쭈쭈쭈쭈. 옆머리도 가끔 빗곤 합니다. 오늘 바른 립은요? 체리 글레이즈? 같은데 맥이에요. 단발 앞머리는 너무 학생 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밥 잘 먹어요. 저, 근데 지금 분명히. 저 분명히 밤. 아침에 많이 먹었는데 치킨이랑 떡볶이 또 먹고 싶어요. 저는 앞머리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만 하는 거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제 내일은 이렇습니다. 그냥요. 안녕. 겨울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봄이 된대요. 봄이 온대요. 가다오모이라는 노래도 좋아해.
아니, 어디선가 자꾸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들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줬던 노래. 맛있는 게 먹고 싶다. 퇴근길에 시켜야지. 여기서 시키고 집에 가야지. 그래, 그러면 나랑 밤이 동시에 도착하겠지. 언니, 저 인스타 라이브 중인데? 들어올래요? 또 보고 달려왔어. 안녕하세요. 초이 유진입니다, 여러분! 어머, 머리 왜 이래? 머리 갔다 왔어요? 나 계속 회사에 있었어. 아, 그래? 안노. 우리 둘이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언니는 단발? 언니 근데 머리가 묶이네요? 나 이거 다 그거 했어. 핀으로 찍었구나. 어. 잘했네. 앞머리 있고, 단발이고. 그렇네. 잘 어울린다. 그죠? 어. 그래서 더 살 빠진 것 같아. 아, 지금 그 난 동그라졌어. 놀래는 거 봐. 언니가 동그래 봤자죠. 알죠, 여러분? 이치도노 타타 히토리. 이 노래 좋은데. 카타오모이. 들려줘. 사비만. 응?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나? 아니 언니 말고 언니 절대 아니지. 요즘 내 인스타에 자꾸 욕 달고 가는 사람 있더라고요. 외국인 굳이 여기까지 와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고마워 영어로? 아니 이모티콘으로 막 안 좋은 거 막 달고 하는데 What? 왜? Why? 너 왜 그러니? Why?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그렇게 하더라. 그죠? 고마워.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거 늘려줬네. 좋았어. 고마워. 나 밥 시켰어. 밥 뭐 먹어요, 언니? 샐러드.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아니, 나 왜 샐러드를 먹는 거야? 통통해졌어. 샐러드는 에피타이저인가? 아니. 그래, 사람이 살려면 가끔 풀도 먹고 그래야지. 맞아, 속이 부대끼면 풀도 먹어줘야 돼. 풀도 먹어줘. 무슨 샐러드 시켰어요? 향단지 같은 거 그냥. 아, 그런 거? 기본, 어. 진짜 맛없는 거 시켰네? 건강한 거 원래 맛없잖아. 난 원래 근데 맛있는 거 못 시키잖아. 왜? 나 항상 시키면 다 맛없는. 나 대기하지. 내가 해줬을 텐데, 시켰을 텐데. 그냥 이미 시켰어. 나는 너 맛있는 거 먹을 중이었어. 거야. 맞아요. 시켰을 때. 우리 너무 웃기다. 고마워, 이런 거. 고마워.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허! 나 갈게, 밥 먹으러. 알죠, 밥 왔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곧 올 것 같아. 응. 안녕, 치세도 안녕, 애니도 안녕. 나 밖에, 어, 나 밖에 있을게. 오케이. 빠이빠이. 응. 언니가 갔어. 제 요즘 취미야? 게임이야. 요즘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다 하고 있어요. 예은아, 천천히 말해. 괜찮아. 그
저번에는 크아도 하고, 어머, 석주다! 안녕, 석주야. 석주는 옛날에 적에 우리 회사에서 만났는데, 저 울 때마다 달래줬어요. 아, 맞아. 무슨 게임 하냐면요. 크아도 하고, 저, 그 뭐지? 그거, 그림 맞추는 건데. 사천성도 가끔 하고, 그리고, 요즘은 다시 오버워치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게 노트북으로 하면은 게임 컴퓨터가, 게임 노트북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예 그냥 이걸 컴퓨터를 사버릴까 했는데 그러면 좀 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진짜 큰일 나요 저는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아, 아까 그거 봤어 저 유튜브 뭐 보냐고요? 브이로그? 브이로그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보냐 맞아요 저 별거 다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뭐지? 피식대학? 피식대학 가끔 보고 맞아요 그리고 드라마 클립 영상들도 많이 봐요. 여러분, 저녁 챙겨 먹었어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저는요 치킨 아니면 떡볶이에요 오늘은 비대면 데이트 중에서 제일 누구한테 한번 지금 들어가 봐야지 식대 나 거기에 그 언니 좋아요 맞지 은지 언니 맞나요 그 있잖아요 비대면 데이트 저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이랑 비대면 데이트 하고 싶네요. 아, 썸네일만 봐도 너무너무 웃기네. 용용용용용용. 너무너무 웃기네. 네일 아트? 여기. 여러분, 이번 주 설이잖아요, 설. 다들 집에 가요? 저는 엄마 보긴 하는데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서 할머니한테는 시간 정해놓고 다 따로따로 가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시간 다 정해놓고 치킨은 무슨 맛이 좋아? 저 요즘 저는 허니콤보다 개인적으로 골드킹이랑 치즈볼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후라이드도 좋아하고 근데 그 BHC에서 감자튀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긴 해요 엄마 오지 말래?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 설에 그러면은 서로 안부 묻자 알겠지? 웃음이 나오네? 곰방아
호호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청 열심히 봐요. 요즘이 아니지 10시 본지 꽤 됐어요. 그 도아영 어린이 정말 좋아합니다. 동그랑땡보다 저는 깻잎전 좋아해요. 안에 고기 들어있는 거. 그거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산적. 산적에 단무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맛살을 싫어해서 그게 조금... 그래서 산적이 2위, 2등. 설 음식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깻잎전에 막걸리 먹으면 맛있대요.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맛있겠다. 난데 손나니 가와이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내가 먹을 한우 멋있다. 그래도 회사가 매번 한우 보내줘요. 우리는 한우인지 뭔지 모르지만 소금 보내줘요. 그래서 엄마가 구워 먹을 거라 그랬어요. 막걸리 안 먹는데 젖 먹을 때는 그림사 한 잔은 옆에 꼬. 막걸리 사이다 타면은 괜찮던데? 니혼고 요메룬 데스까? 하이. 데키마스. 라방 재밌어요? 에이 저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큐브. 안녕하세요. 막걸리는 달달해서 맛있는데. 달달한 건 와인이 더 달죠 아닌가? 그렇지 않나? Yeah, can you say hi in Chinese? 맞죠? 니하오. 따자, 니하오. 이게 댓글이 좀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자꾸 그러지 마.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속상해, 나. 나 지금 이 회사에 몇 년을 있었는데. 8년? 13년. 그죠, 지유. 왜 속상해요? 들어봅시다. 고니치와. 이게 다 안 보인다더라요. 어? 영지인가? 영지 안녕. 나 앞머리 잘랐어.
부끄러워요 갑자기. 친구가 들어와서 그런가. 저 밥 잘 챙겨 먹어요. 옌달라는 다섯 살 같다죠. 영지 다이어트 언제 끝나? 끝나면 우리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항정살은 영지랑 먹은 항정살이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 고기 잘해요. 먹고 싶네요. 배가 고픈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눈썹의 움직임이 보이질 않죠. 앞머리 때문에. 아, 이 가디건요? 이 가디건 저 길에서 샀는데? 일본에서 샀어요, 이거. 근데 요즘 보니까 이런 가디건 H&M에도 있던데? 최근에 봤어요. 본 것 같아요. 근데 도톰해요. 아보카도 인형 이거 소노니 거 같은데? 제 거 아니에요? 소노니 언제 한번 아보카도의 계정 만들지 않았었나? 가디건? 여러분 가디건 예쁜가 봐. 나 이거 만 원에 샀어.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세금 빼고 990엔 샀었어요. 짱이죠. 그래서 어? 하나 사야지 하고 샀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마지막에 본 영화? 어? 최근에 뭐 봤는데? 짱구 극장판 요즘 다시 다 보고 있어요. 짱구가 이번에 있거든요. 그 새로 나오거든요. 나왔나요 혹시? 극장판? 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귀엽던데 캐릭터들이. 좋은 하루 보냈어요, 처음. 여러분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다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 최근에 B급 음식 그거랑, 뭐 봤지? 쿵푸! 쿵푸도 봤고, 요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서부 영화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다시 봤고.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롯데시네마에는 안 올라왔어요? CGV엔 올라왔어요? 어 진짜? 그렇다면 바로 검색. 보자 보자. 아, 제가 이것도 봤어. 신혼녀의 허리케인, 사라진 아빠.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예 안 나왔나봐요. 아예 없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게 몇 기야? 28기? 아닌데? 이것도 못 봤어요. 이걸 왜 못 봤지, 나? 왜 그랬지? 낙서 왕국과 대강 네 명의 용사. 너 왜 못 봤지? 저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 노력할게요. 오늘 화장은요, 선크림에 아까 그거예요.
맥 그거. 코난은 좀 심심할 때 그냥 보는 편. 코난을 막 엄청 열심히 보진 않아요. 낙서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안 나온 걸 봐야 진짜 아니에요? 저도 노력할게요. 어쩜 그래. 나도 보고 싶은데 왜 거기서만 나왔지? 배고프다. 밥 먹어야 돼. 이제 가야겠다. 다시 오면 돼.